다를 거라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요. 족보가 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장 적대적인 언론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거의 예외 없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국제정치학 강의를 들을 때 국제정치학 그 박사님이 인용을 달아도 다른 논문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굉장히 권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틈틈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4년도부터 그 파이낸셜 타임즈 어떤 기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버블이라고 튤립 버블이라고 아주 악담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권위 있는 신문사가 2014년도에 그 기자가 방향 한번 잘못 정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파이낸셜 타임즈 발 그 붕괴론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신문도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말하는 그 붕괴니까 이게 몇 번은 먹혔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 이후로는 먹히지 않죠. 근데 제가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 자체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자체. 야,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 벌자고 하는 금융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매체인데 욕 바가지로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비트코인 시세 보고 그리고 구글에서 비트코인 구글링 해가지고 중요한 기사 헤드라인을 쭉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꼭 봐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시각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심보가 못 돼서라기보다는 제 주변의 지식사회가 생각하는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쯤 어떤 온도를 느끼고 있고 어떤 지적인 부대낌 속에 있는지라는 거를 제일 잘 보여줘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틀렸고 그걸 이제 화끈하게 아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완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인트에서 다시 접근하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굉장히 그 건강하지 않은 글들을 써요. 그러니까 뱀의 혓바닥처럼 갈라진 글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리고 한번 가격이 요동칠 때는 아 이건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칼럼을 썼다가 그 다음날 바로 폭락하니까 자기네 칼럼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폭등하고 그러면 침묵하고 뭐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데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류 지식사회, 특히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있는 주류 지식사회가 참 이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겠구나. 호주에 마이닝 업체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북러너가 JP 모간이다. 근데 우리가 JP 모간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은 블록체인의 기초도 모르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셨죠. 부정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헷갈렸던 이유는 JP 모건이 계속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숟가락을 얹거든요. JP 모건이나 파이낸셜 비슷해요. 비슷한데 JP 모건은 뭐가 다르죠? JP 모건은 거기 좀 낫죠. 뭐가 낫냐면 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기. 아, 돈이 되는데 뭐 고객들이 그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데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JP 모건의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나중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식의 접근은 아 돈만 되면 다 되지 그러니까 그냥 판이 벌어졌으니까 숟가락을 얹을래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대해보면 그런 두 가지 유형이에요. 사실은 아 나 모르겠고 비트코인 돈 되니까 나 투자할래. 야 비트코인은 어떠어떠한 정의에 어긋나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 돼 이런 거죠.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지금 테슬라, 지금 전기차. 지금 전기차를 전기차라고 부르는 것과 120년 전에 자동차를 말 없는 마차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점에서 통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황당하죠, 질문이. 그러니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어요. 120년 전에 자동차를. 그게 한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원래 차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차. 그래서 영어로도 오토모빌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부르는 것과 지금 오늘날 21세기 전기차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철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요. 실재론하고 유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인들한테. 실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단지 언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실 거예요. 상식적이니까. 사람이 있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황하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 알겠고, 비탈리 부테린이 있는 거 알겠고, 오태민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은 어딨지?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냐? 이러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철학에서 굉장히 긴, 오래된 주제입니다. 오태민, 일론 머스크, 소크라테스, 이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많지만, 그 오태민과 똑같지 않고 일론 머스크와 똑같지 않고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관념 속에서 실재하더라도 어쨌건 실재한다는 거예요. 그 실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에 어쨌건 실재한다. 그래서 이걸 실재론이라고 하고요. 유명론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우리의 그냥 언어일 뿐이야.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냥 존재하는 것은 오태민, 소크라테스, 일론 머스크, 비탈리 부테린이 존재할 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철학자들이 논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선택은 잘 못하겠어요.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실재론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그 심오한 비트코인 비판한 논리는 첫 번째 단추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정해진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알고 저한테 IQ 테스트를 할 때에 그 정해진 것 속에서 빨리 푸는 것만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집중한 그거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보는데, 근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답이 있는 것보다는 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비정형적이고,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난데없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거 앞에서는 우리가 그 IQ 테스트에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명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너구리의 실패인 거죠. 여러분들 제 책을 읽으셨거나 이제 특히 저랑 오랫동안 공부했던 제 제자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텐데요. 오리너구리 얘기죠. 그러니까 포유류라는 게 실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포유류가 실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도무지 알을 낳는 포유라는 거는 어불성설이 된 거죠. 포유류라 하면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안고 뭐라 그렇게 해야 돼라고 딱 그게 실재한다고 보니까. 포유류가 알을 낳아? 이거 포유류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알바트로스도 새고 벌새도 새예요. 알바트로스가 몇천 킬로미터를 나르거든요. 글라이드예요, 글라이드. 걔는 그냥 날갯짓 안 해요. 쫙 피고 나르는데 날갯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겠죠. 글라이드로 날라야 되는데 알바트로스가 쭉 나르면서 저 아래 벌새를 보는 거예요. 1초에 50번, 60번씩 날갯짓을 하는 거죠. 꽃의 각도를 맞춰가지고 꿀을 따먹으려고. 알바트로스가 그 벌새를 보면서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야, 쟤도 새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알바트로스가 하고 날아가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게 두 개가 새예요. 그러니까 벌새도 곤충이 아니라 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 언어적 맥락에서 봤을 때 진짜 좀 얼토당토 않아 보여요. 이걸 새로운 눈으로 보면 그 글라이드 같은 그런 알바트로스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계 글라이드에 가까운데 여러 가지 속성이 나는 방식이. 근데 벌새는 곤충에 가깝죠. 모기 소리가 나요.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걸 같은 새라는 범주에 우리가 묶는다는 거죠. 물론 뭐 진화론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보면 그 계통이 실재론에 부합할 수 있어요. 예. 공통점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실재론적인 오류에 늘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실재론적인 오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어요. 화폐란 자고로 이런 게다 실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조개를 사용했고 쌀을 사용했고 담배를 사용했고 신사임당을 사용하고 달러를 사용하지 화폐를 사용한 적은 없는 거예요. 유명론에 의하면. 화폐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유로워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파이낸스 타임즈 여러분들 레얼 에스테이트로서의 그 진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이런 진짜 자산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있다. 고로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이런 결론. 똑같죠? 오리너구리는 포유류가 아니다. 알을 낳으면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조류도 아니다. 뭐 조류라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고로 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존재하는데 뭐.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 오 작가는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What is Bitcoin? It's important. 말장난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여기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다. 뭐냐?
저는 철학을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게 제가 맥락 없이 말한 건 아니죠.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론의 오류에서 벗어나라. 너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은 그냥 명칭일 뿐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거. 실제하더라도 실제 그림자를 우리가 보는 거고 실제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일 수 있다. 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JP 모건 같은 태도는 뭐냐? JP 모건처럼 수장은 막 비트코인 욕해. 블록체인 기초에도 공부 안 해.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겠죠? 근데 막그 실무자들은 막뭐다 숟가락 다 얹고 돈 되면 다 해. 여기서는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유명론이 오른 거죠. 유명론이 오른. 다 이름뿐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실제론에 오류가 있는 것만큼 또 유명론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름일 뿐이 아무거나 막 이름 붙이면 되는 거죠. 무엇이 아니더라도 돈만 되면 된다. 이렇게 또 나아가죠.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죠.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가 문제냐? 이런 JP 모건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알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알트로. 오르는 게 장땡이지 하고 알트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 인문학자들이 이 판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사고 훈련을 받은 그분들이 깨우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또. 그 와시라는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둔탁한데 결국은 하우로 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을 와스로 답을 얻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훨씬 더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를 한 사람들이 바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실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재정의를 한 거죠. 외계인의 눈으로.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죠. 그죠? 이메일이 전자로 보내는 우편이 아니듯이 자동차가 말 없는 마차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론에 꽉차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그 기존의 정의에서 끌고 온 거죠. 하나의 속성만. 그 하나의 속성이 설득력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는데 본질이 아닌 거죠. 아, 지금 자동차를 말 없는 마차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이 무슨 그게 뭐 광고예요? 마케팅에 이렇게 생각하겠지. 지금 자동차를 보면서 말 없는 마차라는 게뭘 설명해요, 그게. 뭐 무슨 본질을 설명해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30년 지나서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전기차에.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계인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훈련 방식이 있어요. 이게 막늘 독창적인 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사고라는 것은 그 하나의 사물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시스템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습득하기 어려운 사고 체계인데요. 저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서초 도서관 시절부터 시작된 10년의 나름대로의 공부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 장벽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봤어요. 어리석은 거라고 봤는데 그 장벽을 극복하는데 저랑 비슷한 공부를 했던 그런 지식인들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뭐 다행히 그 순간에 유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시스템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이제 시스템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그냥 더하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더하면 된다. 그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신문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선수의 특징에서 장점들만 가져오면 더 완벽한 선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인조인간적인 어떤 그런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내죠. 그죠? 그것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특성이 어떤 그 지구력이 그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어떤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혹은 또 단거리 달리기에 맞는 체형은 그 오래 달리기라는 특성을 희생한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근데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둘다 잘할 것 같죠? 근데 둘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죠.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를 하려면 어떤 특성이, 어떤 속성이,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교통수단의 발달 그러면 이렇게 배워요. 걸어가고, 그 다음에 말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로켓, 비행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시간의 추격에서 발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범주로 배우죠. 유치원적인 사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 식의 범주적인 사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의 전형인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사고가 익숙해진 사람은 창의적인 사고,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교통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속성을 공유할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거죠. 자전거랑 비행기랑.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죠. 예, 그것이 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마차하고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마차가 다니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차는 완전히 자동차하고 문화가 다르죠. 말들은 똥을 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렇게 문학 작품에 보면 도로가 전부 말똥으로 이렇게 잔뜩 있죠.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막 이제
가능성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전기차의 가능성을 막 보듯이 막 그렇게 했을 때 뉴욕타임즈라고 저는 문헌에서 읽었고 거기에 보면 헤드라인으로 자동차 인류를 공해로부터 구원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래. 자동차는 뭐 공해의 원천 같은데 왜냐면 말들이 말똥을 싸고 다니면 그 말똥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차가 타이어가 아니라 나무니까 그게 쭉 다니면서 긁어요. 좀 이게 스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도포를 하죠. 말들이 다니면서 눌러서 땅을 포장을 시켜요. 말똥으로 반들반들하게. 근데 이제 그 마르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찍찍 긁어가지고 분진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온 시내가 다 말똥가루. 그래서 이제 청소해가지고 말똥을 옆에다 이렇게 싸놓으면 거기 온갖 파리들이 다 앉아있고 비가 오면 이제 똥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은 다 배제하고 이제 영화에서 멋있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동물원에 가서 말을 보면 말 냄새가 딱 인상적이거든요. 그말 냄새가 생물이니까 똥 싸잖아요. 말 엄청 싸요. 그러니까 그 인상도 있고 두 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조선시대 때 전쟁 때탁말 타고 탁 가는 그런 장면만 있는데 이리 앞으로 그런 말이 못 가고 무서워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런 장면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전쟁 보면 명마라는 것은 돌진했을 때 비싼 훈련받은 말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고 대부분의 말들은 막 주저앉죠. 똥 싸고 놀래가지고 날뛰고 이런 거죠. 왜 아니겠어요? 그죠? 생물인데.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다를 거라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글을 쓰는 분들 같이 실제로네 허덕이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계속 그 차라 함은 전기차라 함은 이런 정의에 매달리다가 현실이 전개되는 것을 다 놓치는 거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실제론이 뭐고 유명론이 뭐고를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실제론의 감옥에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가 필요해요.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그 언어적인 그것이 아니라 실제 각각 개별자들을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오태민이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시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언어 가지고 아직도 매달리는 오리너구리에 갇혀 있는 지식인과 JP 모건처럼 아 그런 거막 나는 뭐 비트코인 싫지만 나는 뭐 인정하지 않지만 공부할 생각도 없지만 아이 돈이 되는데 뭐 투자해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둘 다를 좀 경계하자. 족보가 있다, 비트코인은. 그 족보를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데서는 족보가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족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족보를 숙지하고 나면 그 알트코인들의 그 뿌리 없는 족보 없는 그 흔들림에 별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